안녕하세요. 탕탕탕 눈깔사탕TV입니다. 오늘은 인도 입국 시에 필요한 에어수비다 쉽게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입력부터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에어수비다는 출국 전 등록을 하셔야 하며 인도 비자 발급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사본과 백신 접종 증명서 영문사본과 이티켓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접종은 2회 이상 받으신 증명서를 첨부하시거나 미접종자인 경우 출발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 영문 확인증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그럼 에어수비다 신청을 시작합니다. 에어수비다 신청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상 영문명,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합니다. 2. 항공편명과 좌석번호를 입력합니다. 좌석번호는 모르면 영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3. 항공사 예약번호 6자리와 여권번호를 입력합니다. 4. 국적을 선택하시고 여권사본을 업로드합니다. 5. 도착일과 출발국가를 선택합니다. 6. 영문 백신 증명서를 업로드하고 국가 선택과 최종 백신 접종일을 입력합니다. 7. 미접종자인 경우 PCR 검사 영문 확인증을 첨부하고 검사일을 입력합니다. 8. 출국 도시 입력 후 도착 도시를 선택합니다. 9. 도착 도시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10. 국가 선택 후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11. 지인이나 보증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12.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모두 노를 선택합니다. 13. 지난 14일 내에 방문 국가를 선택합니다. 14. 1인 신청인 경우 하단 박스를 모두 체크하고 하단 서브 및 클릭하면 최종 제출이 됩니다. 최종 제출 후 이메일로 받으신 서류를 출력하셔서 인도 입국 시에 인도 비자와 에어수비다 서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인도 입국 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인도 입국 시에 필요한 에어수비다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탕탕탕 눈깔사탕TV였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